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 음주교통사고 5,300여 건이 발생해 148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 출근 시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저녁에 먹고 잠을 자고 왔는데 전날 술을 먹었더라고요.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광주 경찰이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가 2명, 정지도 6명이 나왔습니다. 단속 수치에 이르진 않았지만 술이 다 깨지 않은 운전자도 9명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뤄지는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만 5,300여 건이나 됐습니다. 한두 잔은 되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인한 음주교통사고가 광주 전남에서만 지난 3년간 9,5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습관처럼 이뤄지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심야뿐 아니라 출근 시간과 대낮 음주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정,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택시나 시내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